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나 싶었더니 다시 또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최근 그래도 외국인들 기조를 보면 좀 들어오려는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는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반가운 손님이 왔나라고 들썩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 사실 또 주식시장의 심리를 좀 봤구나라는 기대감마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사실 연초부터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5조 규모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총이 왜 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국인 보유주지 비중을 좀 크게 준 흐름들도 있었고요. 올해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 되게 아쉽게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 뭐 줄다 보니까 50.74%까지 떨어질 흐름들이 아마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주가도 5년 만에 최저치를 떨어지는 흐름 도 있었고 또 한때는 많이 이것저것 사도 뭐 돈이 오른다라고 할 만큼 좀 유명했던 네이버 카카오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그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 맥락상에 있는데요. 사실 5월 중순에 상장된 처음으로 그 2%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3%대는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대로 떨어졌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찝찝함을 남기는 그런 좀 하나의 신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8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더해 증권업계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몇 가지로 나뉘는데 이 달러 강세가 진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이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니까 이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전환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관심 포인트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와야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64원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8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진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일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장바구니에 어떠한 업종을 또 담았는지도 분석을 해보면 좋겠죠.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뭘 담았냐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 1위에 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장바구니에 많이 담은 종목을 그 순서대로 매겼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중순에 상장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붙으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8%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분석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게 목표 주가 60만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올해 말에 배터리 생산 능력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다 보면 이제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이 좀 클 수는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재무 부담이 큰다라고 우려되는 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쭉쭉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 경쟁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 에도 바닥을 다졌나?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흐름들이 최근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실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융주가 눈에 띄실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보더라도 이 두 개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우리 금융지주와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눈에 띄실 텐데 이거는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해도 외국인들이 대형 금융주를 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생각을 비추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대형 금융주가 금리 인상에 대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 이자 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곧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자체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또 금리 인상 시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러 강세에도 큰 움직임 없이 좀 그래도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그나마 플러스 점수가 이쪽으로 좀 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 하반기입니다. 뭐냐면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이 건전성 지표 이런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릴까 봐 이런 부분 좀 리스크로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색깔 하나 조금 더 칠해놓은 게 SK 하이닉스였는데 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많이 좀 싸진 상황입니다. 고점이 한 13만 원대를 좀 넘어서기도 예. 했는데 현재 보니까 한 10만 원, 11만 원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업황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매수가 붙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이 왜 한 주 사이에 이 종목을 좀 담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업종 종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려는 그런 시그널들이 포착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네. 오늘 장에서는 뭐 코스피 200 지수가 1.3%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도 5월에 지금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분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신증권이 이에 대해서 좀 깊이 분석을 해놔서 이런 부분을 좀 기사도 많이 됐었고 예. 이 이슈를 좀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실 외국인이 5월 들어서 중국도 있고 또 미국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세는 지속하더라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게 투자 포인트에 좀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양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 국입니다. 게다가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건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분석을 보면 외국인들이 뭐를 이렇게 샀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저평가,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사들였다, 매수하는 흐름들, 지분율이 늘렸다라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10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있었고 LG, 현대차, 삼성, SD 그리고 SK 하이닉스, 카카오 이름만 들어도 시총 상위권에 굵직한 그 대형주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매수세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분율이 좀 늘리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공통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가격 메리트 있었고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교집합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시장이 다시 한번 지금 어렵지만 반등 탄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 사실상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여지를 이쪽에서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에서 보면 낙폭 과대주면서도 퀄리티 주 그리고 이 주가 수익 비율 하락률이 좀 큰 대신 부채 비율 같은 게 좀 낮아야지 좋겠죠. 예. 게다가 안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익 개선이 가능한 업종과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 꼽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 과연 이게 증시 바닥론인가 라인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외 변수가 분명 또 중요한 리스크가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의 상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이게 환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달러 분위기가 진정이 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환율의 방향성이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여전히 강인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예.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보다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현재 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공조도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중앙은행이나 호주 중앙은행이나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이 금리 인상 정말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면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쇼크가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미국과 기간을 두고 스와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체결한 이후에 달러 환율이 좀 진정이 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현재 달러 강세로 환율 불안이 좀 자극이 되고 있고 예. 무역 적자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고 있어서 달러 수급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안정 자체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된다면 꽤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외국인의 엑소더스 현상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규모 자금 이탈 현상 이걸 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가 문제입니다. 이 규제 외에도 개인 규제도 하죠. 그리고 사교육 철폐 이런 부분도 하죠. 그러니까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맛이 안 나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그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규모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3개월 동안 1조 위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원 수준입니다. 예. 이만큼이 빠져나갔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관련 기업의 투자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차츰차츰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최근 중국 주식 그 비중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안 좋게 냈습니다. 원래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전망을 내놓는 게 완만한 비중 확대였는데 이거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예.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흥국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있는가 한편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국 상황보다는 경제 상황이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이 견고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투자하기엔 조금 더 맛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지금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를 계속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우호적인 환경이 돼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돌아온다면 대형주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미리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대형주가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을 심했는데 맞습니다. 외국인 그 수급에서 우리가 그 해법을 좀 찾는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 돌아왔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인즉슨 추후에 외국인 매수가 추세적으로 돌아온다면 시장 환경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예. 우리는 지금부터도 이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개인은 매수 여력이 적고 기관은 매수의 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돌아와야 대형주 반등이 좀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포인트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를 비교할 때 국내 증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점은 외국인 수급이 재유입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하나의 시그널이 삼성전자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은 주로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근데 특히 실적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으로 또 관심이 기울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분기 호실적이 확인이 됐고 2분기 시장 컨센서스도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추세적으로 지속된다면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시그널이 좀 달라진다면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 매수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형주 반등의 힘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수급력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4천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역시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